있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은 저희 스테피의 혁신 시스템 연구 본부장이신 황서원 본부장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제자 소개는 생략하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곤 인하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컨택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아마 시간이 좀 지체돼서 여기가 그 다음 이벤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방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 토론해 주실 여기 전문가분들께서도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론 요 순서 그대로 처음에 이선곤 교수님, 그 다음에 안영수 센터장님, 그 다음에 이성희 대표님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한 5분 정도씩만 좀 짧게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선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이선곤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뉴스페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뉴스페이스인데 민간 영역의 우주개발 참여로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국제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인 나사와 같이 2017년서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해서 지게 되는 연구조직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지게 된 그 우주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수 선진 연구기관인 그러니까 미 나사,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랭리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랭리 연구소하고 2011년, 2017년에 그러니까 스페이스 액트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추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추진해서 지게 되는 공동 연구에는 많은 자금의 소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2017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게 되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주개발로 이루어져지게 되는 그 연구 결과를 지역산업의 발전에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수행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우주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환경 모사 진공 챔퍼가 필요로 하여져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 겠지만은 우주환경 모사 진공 챔퍼는 그 상당한 기술력과 그다음 많은 자금이 소요가 필요해져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동 연구기관인 나사로부터 여기에 필요해져지게 되는 스펙과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내 업체를 발굴을 하게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자금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금력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어져지게 되는 연구비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지원해져지게 되는 연구비는 N분의 1로 나누어져 갖고 단연간 균일하게 자금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가 작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비 자체도 천천히 갈 때가 있고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N분의 1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 챔퍼는 올해 필요해져지게 되는데 업체한테 대금을 3년에 나눠서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져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조인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인천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의 자체 교비로 충당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연구에서 필요해져지게 되는 부분은 학교나 연구기관의 고통을 출혈을 분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자금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주개발에서 이루어져지게 되는 파생기술에 대한 상업성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져지게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의 공동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자금 투입 단계에서부터 상업성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구 개발이 들어가서 지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공간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진공챔퍼가 3톤이 넘어지게 되는 무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반이 필요해지게 되는 진동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부분도 인천광역시가 출자를 해줘지게 되는 인천상암융합원에서 자리를 배정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서부터 그 요번에 개발된 장비를 갖고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의 생태계 조성은 민간 영역에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융합이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만 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61년도에 임정호 선생님이 대동 여지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영국의 지하철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100년 전에 극과 극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이 극과 극의 기술력을 현재는 대부분이 다 해소가 이루어져지게 된 부분인데 나사는 설립이 된 지 100년이 지났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을 한 지가 이번 달이 50주년입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자체적인 능력으로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 격차의 기술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민간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선진 기술을 가져지게 되는 해외 우수 기관을 유치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게 되는 게 저희가 우주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그 여러 주체들의 협력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영수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안영수입니다. 그 오늘 그 우리나라 우주 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 여기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을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약 한 25년 됐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은 다목적 실험위성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아, 그게 출발이 1993년도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출발을 해서 25년 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큰 호텔에서 대규모의 어떤 세미나를 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강비가 참 무량합니다. 처음에 그런 정책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그 내용의 주제를 보니까 이제 우주 산업의 이제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런 주제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그 발제자들께서 산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산업이라는 부분하고 한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이스가 기업이 돼야 됩니다. 기업은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매출을 발생하지 못하면 뭐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화 되지도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산업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명확한 그 어떤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산업화로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그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지금 안행준 박사님이 그런 통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리에서도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의 산업에 대한 범주와 정의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 수립이 되면 잘못된 정책을 내게 되고 잘못된 정책을 하면은 국가 자원이 크게 훼손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우리 우주가 정부 재원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업화를 하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 내수라는 관점에서 우리 이제까지는 산업을 이런 그 산업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부의 R&D 자금을 가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정말 산업화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외연이 확장이 돼야 되고
외인 확장을 하려면 국내에 있는 내수를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출 산업화 쪽으로 나가야,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산업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지금 이제 그 뉴 스페이스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런 뉴 스페이스를 보다는 기존의 스페이스를 제대로 규모와 볼륨을 키우는 게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제 어떤 그 과기부 중심으로 이제 R&D를 적극해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세이의 시장 법칙처럼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낳는 부분이 생겨서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매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이슈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같은 부분들은 최근에 들어서 빅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군수수요, 군수요 같은 부분들인데 군수요 같은 부분들을 민간수요, 민간의 공급과 연결을 시켜서 어떤 그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과거에도 우리가 통신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같이 했고 다목적 신흥위성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그 국방 쪽에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그 첩보위성이라든지 차세대 군통신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수요자로서의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민군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유럽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런데 참고로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10년 전부터 우주산업을 군수요를 포함한 우주산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방 부분이 본격적으로 예산적으로 사업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됐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비중이 약 한 10% 정도의 전체 우주 사장 비중이 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주 부분을 우주 부분에 있어서 밀리터리 부분을 민간 쪽으로 끌고 오고 민간이 밀리터리 쪽으로 같이 협업하는 민군 협력 같은 부분들이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민군 협력이 제대로 되려면 거버넌스 구조가 무엇보다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특정 부처 중심으로 해서는 한계가 성장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합해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이 부분은 사실은 특정 어떤 그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그냥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그런 범주보다는 국가 전략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만이 이런 거버넌스 구조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그래서 총리가 전체 그 우주를 관장하는 본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우주를 드라이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각 부처가 국방까지 들어오는 각 부처가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만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 부분이 효율적으로 드라이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영수 센터장님께서 그 공공 부분의 큰 수요와 거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민간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성희 대표님께서 한 조금만 짧게 한 4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컨택의 이성희라고 합니다. 우리 산학연 이렇게 골고루 부포하시려고 이제 산 쪽에 이제 저를 이제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지난달에도 더 이코노미스트 포럼 발표가 있어서 스페이스 이코노미에 제가 가서 또 패널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저희는 컨택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뒤에 말씀드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우연에서 한 1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발사체하고 위성 쪽에서 다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운스트림 쪽, 즉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저희 컨택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 로우 데이터를 받고 뭐 프리프로세싱 해달라고 하면 전처리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이 나온 다음에 오브젝트까지 디텍션 해달라고 하면 그까지 다 서비스에 서비스 레벨이 1, 2, 3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커머셜 컴퍼니가 자체 지상국을 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션 서비스하는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저희 제주도에 저희 지상국이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에도 지금 저희 지상국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쪽에도 지금 오늘도 필리핀 룩셈부르크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지상국이 곧 구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쪽에 이렇게 사업장을 두고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우주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우연이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데 어떤 정부 기관을 보고 용역 사업을 하는 데서는 우리 회사가 퍼머넌트한 비즈니스를 갖기 힘들다. 결국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자체만의 그라운드 스테이션 플랫폼, 저희 자체만의 셀룰라 이미지 프로세싱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가 해외 컨퍼런스나 포럼 가서 IR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지금 마일리지가 1년 만에 15만 마일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그때 스타버스트의 도움도 사실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피칭도 많이 했었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직 이렇게 서두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다니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건 뭐냐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저희 같이 조그만 기업이 컨택에 대해서 아마 다 모르셨을 텐데 한국은 잘 모르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컨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이제 30명 정도 되는 저희 직원들의 대표이사가 가서 이렇게 어나운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가 뭐 하는 건지 그나마 제가 항우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잠깐 와서 들여다보긴 합니다. 근데 옆에 다른 부스를 가다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위드 이사 스탬프를 다 박아줬어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가 지원해주고 있어. 우리는 크네스가 지원해주고 있어. 우리는 DLR이 지원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사 청장님이, 크네스 청장님이, 그 다음에 DLR 청장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각 부스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는 혼자 이렇게 가면 한국에서 온 기업은 항상 저희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뭐 일본의 엑셀스페이스라든지 이제 중국의 스페이스티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부 뭐 카리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부원장님, 전 부원장님도 계시고 이제 박정주 센터님도 계시고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술, 인력, 자본, 네트워크 이게 싹 다 필요합니다. 뭐 기술은 이미 이제 카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이라는 국격도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북유럽 이제 대통령 방문 때도 저도 같이 갔었고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 기업도 많이 만났는데 인력 지금도 굉장히 이제 카리에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많고 한데 사실 전문적인 스페이스 인력들이 양성되지 않았습니다. 뚫루지 ISU처럼 그런 곳이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서울대에서 이제 뭐 트라이얼 좀 해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 과연 그 정부가 이런 우주산업을 진짜 육성시킬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카리의 역할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부가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스페이스에 관련된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펀드를 받으러 돌아다니 보면 우리나라에 스페이스 펀드, 우주 펀드라는 건 없어요. AI, 바이오. 그래서 모태 펀드로부터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야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하기 힘드네.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됐고 뭐 엊그저께 룩셈부르크 부총님도 만났지만 룩셈부르크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퍼스트 코리안 스페이스 컴퍼니에서 이제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결국엔 내가 갈 곳은 바뀌구나 이렇게 결정해서 밖에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 받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나가려고 하는데 도움이 주는 게 없어요. 그럼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룩셈부르크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 얘가 돈 필요한데요? 돈 줄게 얼마? 500만 불 필요한데요? 오케이. 우주산업하는데 500만 불 돈 얼마 안 되잖아. 와, 뭐가 필요해? 인력 필요해? 예, 인력 필요합니다. PhD 뽑으면 한 사람당 8만 5천 유로 줄게. 오케이, 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필요하니? 예, 우리 테크노포트 있으니까 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기부든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는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항우의 역할을 줘야 되고 항우연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할 게 많지만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정원 파트너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한테 어느 대기업이 뭐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까? 그냥 우리 것 그냥 뺏어가고 나중에 자본으로 땡기고 사람 다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일단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같이 상생할 진짜 마인드가 있느냐? 봤을 때 에어버스, 탈레스 저 많이 만났습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만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너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해? 오케이.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물로 늘 지원해 줄 수 있어. 저 위성 영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딥러닝 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없습니다. 대기업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예, 예. 토론 시간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그래서 충분한 자기들 머티리얼을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서 피봇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충분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자기 포지션을 굳건하게 만드는 거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 나름대로 정확한 롤을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한국에서 뉴스페이스 산업이 좀 이렇게 레이징이 되지 않겠냐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 플로우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플로우에서 질문을 두 개 정도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 예, 저 제가 성함 모릅니다만 좀 마이크를 좀.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스페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창이라고 하고요. 한 분 한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너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 안영수 박사님께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가버넌스 관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옆에 조금 전에 발표하신 이승희 대표님이 정말 체험담이 나온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거든. 누가 책에 썼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 같더라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랬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라는 발표를 한 것이 이 포럼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버넌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실제로 우리 그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가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건 뭐 총리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지금 우주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가버넌스를 정말로 관, 민, 군 또는 무슨 기업 이런 측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많이 토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예, 예, 저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항우연의 김현욱이라고 하고요. 아까 영상 얘기도 잠깐 나오고 거버넌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민군과 같이 협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그런 행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봐서 군에서도 그런 뭔가 협력 민간과의 어떤 협력에 관한 필요성 같은 걸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컨택의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주 개발의 최종 목적은 그 영상이라든지 뭔가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활용하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제약 요건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분단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를 풀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군에서의 그런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가 뉴스페이스였고 정부 중심에서 좀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천상 골라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아마 이선곤 교수님께서도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협력 활동을 할 때 그때 지원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 말씀해 주셨고 그때 사실은 민간에서 좀 뭐 펀딩을 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아마 포함해서 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대표님께서 아까 펀딩 얘기 또 따로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박종원 파트너님께서 아마 짧게 한 2, 3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그 아까 그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토론하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거버넌스고 첫 번째는 민간에서 펀딩할 수 있는 민간에서 펀딩하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VC 모험 자본이 투자가 들어와서 우주에서 엑시트를 하고 돈을 벌고 나가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과연 가능한지 이전 세션에서도 사실은 한국에서 특히 우주 쪽으로 VC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던 건데 좀 약간 핀트가 맞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저희 스타버스트에 지금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패션을 해서 돈을 버신 분, 식당을 해서 돈을 버신 분, 그다음에 영화 배우까지 와서 우주에 투자하고 싶다고 쫓아오세요 요즘에. 그 정도로 이런 그쪽에 그 이런 그 투자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널리 좀 인식이 되고 있다고 일반에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숙제로 남겨놓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것도. 두 번째로 가버넌스 얘기를 하셨는데 가버넌스가 아마 여러 차원의 가버넌스가 있겠지만은 정부 정책 전체 차원에서의 가버넌스 말씀을 제가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저희 스타버스트에서 상대를 하는 것은 항공, 우주, 방산 세 분야를 다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가는 지역에서 저희도 물론 LA나 파리 같은 지방 정부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을 담당하는 한국 같으면 국토교통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과기부 그다음에 그 디펜스 그러니까 국방부 이런 식으로 같이 다 겹쳐서 일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스타트업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잘 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관점에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그 좀 자연스럽게 가버넌스 문제도 좀 어떻게 좀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거버넌스 문제를 이렇게 민간의 역할까지 엮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한국에는 아직 요 항공 우주 또 국방 분야에 민간의 엑셀러레이터들이나 뭐 그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게 강하다고는 그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히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천상제 안현준 박사님은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그 이제 정부로부터의 큰 수요 그다음에 전략적 대응 그것하고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 이런 부분이 질문들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은정 선임 연구원님께서 한 2분 정도만 짧게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말씀. 우선은 정부의 좀 질문이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뉴스페이스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기본적으로 저는 우선 정부가 뉴스페이스를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 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있을 때 그 정부의 그것을 더 부흥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의 문화적으로 저희가 그 기업을 바라본 태도에서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선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버넌스 부분은 워낙 이게 큰 어떤 그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췄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포럼에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안현중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실 상 그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예. 아, 예. 그 뉴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거품이다,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주 커뮤니티가 아닌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뭐 언론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다, 혁명이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린 도태다.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민간이든 국가적이든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이 공존을 합니다. 이제 저는 당연히 패러다임 시프트고 우리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제 슬라이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뉴 스페이스를 키워드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새로운 이제 기술 혁신과 융합이죠. 비우주까지로 확장되는 우주 경제라는 개념 안에서 그것과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우주에 대한 이제 비전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 미답지고 계속 그랬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게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 이제 그런 부분과 대기업이 참여를 계속 안 한다. 시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뉴스페이스의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보면 국내 산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글로벌 마켓을 지향을 하고 있고 펀딩 기술력만 있으면 이제 펀딩을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의 창이 열려 있고 진입장벽이 그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특히 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오히려 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도전을 할 만한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우주 산업을 우리가 이제 IT 이후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뭘 할 것인가의 시작은 아까 안용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이제 통계고 거기에 기초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스태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한국우주연구원하고 또 민간 기업들 또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세미나 또 요 세션을 마련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현중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안영수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통계 실태조사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정책적으로 좋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요 토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세션까지 해서 오늘의 과학기술 정책 포럼 모든 행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